이제 삼촌 따라서 이렇게 농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강원연합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이덕윤, 이상준, 남궁준수, 원철이, 박세일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선수도 이제 저희가 자주 또 보는 선수인데 먼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예, 강원연합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강원연합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충북연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충북연합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최정식, 이창호, 김경태, 배홍태, 이민규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6명을 적어주셨는데 농구는 5명이 하는 게임이죠? 네. 바운드 패스! 강원연합 난궁준수. 아, 지금 32번 선수가 박세일 선수였죠? 3세컨 바이올레이션에 걸리면서 공격권은 충북연합으로 넘어갑니다. 네, 남궁준수가 첫 번에 던졌다면 3세컨이 안 걸렸을 텐데 네. 한 번에 웨이크를 주면서 3세컨이 걸렸습니다. 충북연합 석점석 꽂아넣었습니다. 두 점이었나요? 네. 네, 라인을 밟은 듯한데 네. 한번 보록 네, 2점 처리됐습니다. 충북연합이 경기 시작과 함께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강원연합 오른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 40대부 경기와는 조금 다른 박진감과 힘이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박세일이 남궁주수에게 연결을 시켰는데요. 공 살아있습니다. 남궁주수 올라가는데요. 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었죠? 예, 샷클락이 울렸지만 예, 처리가 되면서 남궁준수가 2점 성공하면서 2대2로 예, 동점입니다. 공 흘러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충북연합 탑에서 석점.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강원연합입니다. 강원연합이 아무래도 이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홈 2점이 있을 거예요. 오버헤드 패스 외곽에 남궁준수 탑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이덕윤 선수였죠? 예, 이덕윤 선수가 확실하게 받자마자 던지는데 어려운 슛인데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충북연합의 공격 외곽 석점 립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권 이어가고 있는 충북연합 베이스라인 타고 드는데요. 돌아서면서 두 점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요. 팁인 성공시킵니다. 예, 15번 선수죠? 네. 15번 선수가 명단에 이름이 예, 적혀져 있지가 않는데 예, 스무그림 찾듯이 찾았는데 예, 보이질 않아서 15번 선수로 네. 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의 페넌트레이션 들어가지 않았고요.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립 맞고 나왔습니다. 이덕윤 선수가 확실하게 3점 슈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선수가 5번 선수거든요. 아, 확실히 움직임이 다른데요? 예. 충북연합의 포인트가드를 맞으면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예, 공수 조율을 잘해주고 있는 옥범준 선수입니다. 두 차례 정도의 석점 시도가 있었고 마침내 석점이 터지면서 충북연합 7대5 두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용해 언거리 남궁준수에게 연결시켰는데요. NBA를 보는 듯한 플레이였습니다. 바운드 패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치고 들어가면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원연합 험블 상황 템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선수가 지금 대회를 많이 뛰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게 사실인데 저 선수가 덩크슛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키가 거의 198에서 2m인데 예, L6 덩크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이상준 선수가 또 빠르게 두 점으로 성공시켰고요. 충북연합의 공격 돌아서는 동작 외곽 쪽 내줬습니다. 석점! 립 맞고 나왔습니다. 남궁준수 리바운드 천천히 앞으로 전진 패스 A패스 이후에 속공 성공시킵니다. 예, 남궁준수가 패스를 잘 해줬고 네. 예, 33번의 이상준 선수가 처리를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정신없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충북연합도 두 점 성공시키면서 9대9 동점입니다. 확실히 30대부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예, 용호 상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완성이 된 선수들이거든요. 거기에 노련미까지 더해지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그래도 강원도, 그래 충북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왔기 때문에 네. 경기력이 상당히 높은 걸로 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패스게임 남궁준수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블락 성공! 예, 지금 패스 좋았는데 네. 남궁준수가 3명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전에 남궁준수 선수가 돌아서는 동작에 또 멋진 장면을 연출시켰었거든요.
정확하게 찍어냈었던 충북연합. 밑에 추심에 있을 예, 7번 선수죠? 네. 김민규 선수죠? 남궁준수 확실히 카메라를 많이 의식한 듯한 그 플레이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윤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쪽에서 김용희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석점 빗나갔습니다. 공격권은 충북연합. 확실하게 남궁준 선수가 코트를 많이 뛰었나봐요. 네. 네, 어제 제가 만나봤는데 많이 뛰었다고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은태 파고들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을 유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준 선수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네. 팔뚝의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 홍천에서 있었던 대회였나요? 이제 뭐 강원연합팀에 헬스 트레이너도 있었고 의사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있었던 강원연합이었거든요. 아 지금 스크류바를 굉장히 맛있게 또 드시고 계신 중 네, 모습이 보였고요. 김영철이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대 9 충북연합이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CF를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게 먹기 때문에 네. 남궁주스 파고드는데요. 공 끊어낼 때 주심의 히슬 네, 강원연합의 파울이고요. 네. 박세일 선수죠. 7번 이민규 선수가 공 잡을 때 박세일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배웅태 김경태 탑에서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이상준이 리바운드 따냈고요. 김영철이 손을 맞았지만 강원연합 계속해서 공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스피드를 냅니다. 그대로 2점 성공. 예. 스크린에 스탑에서 해주면서 남궁준수가 그 사이를 돌파하면서 2점을 처리해줬습니다. 남궁준수 선수가 신장도 가장 좋은 선수지만 스피드, 힘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지금도 박세일 선수가 탑에서 스크린을 잘 서주면서 남궁준수 선수가 2점을 깔끔하게 처리했고 지금은 이제 골밑에서 예, 같은 편끼리 부딪혔는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이제 의료진이 들어가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발목 쪽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수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경태 선수로 보이죠.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경태 선수. 현재는 이제 강원연합이 작전 타임을 부른 상황이고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같은 편 15번 선수였는데 네. 예, 예, 15번 선수도 놀래서 예, 리바운드 이제 경합을 이제 하는 상황이 아니라 리바운드 이제 같은 편끼리 참여하면서 네. 예, 발을 이제 밟으면서 발목을 접지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음영 처리로서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니까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양팀 선수도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여유로운 표정의 강원연합팀의 선수들의 표정입니다. 배웅태 전진패스 김영철이 오버헤드 패스 안쪽 찔러줬고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이상준이 걷어냈습니다. 박세일 선수죠? 박세일 선수였네요. 네. 박세일 선수가 높이가 있으면서 깨끗하게 예, 블러킹을 해줬습니다. 헬드볼 선언 예, 이름을 알 수 없는 15번 선수였는데 거의 남궁준 선수가 스틸을 나가면서 거의 노마크 골밑 찬스였는데 박세일 선수가 깔끔하게 블락을 했습니다. 충북연합의 공격 지금 보시죠. 김영철 선수가 공을 끊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만 남궁준 선수가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주면서 공의 소유권을 지켜줬습니다. 예, 말씀하고 있는데 이민규 선수가 3포인트를 넣으면서 13대 11로 예, 충북연합에 앞서고 있습니다. 남궁준 선수 탑 쪽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이때 수비다 파울 7번 이민규 선수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신장이 좋고 힘이 좋은 선수는 더블팀으로서도 협력 수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먼저 같은 동등한 입장일 때는 기술력이 좋거나 신장이 위에 있을 때는 막기가 쉽지 않죠. 에이패스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예, 확실히 30대 부에서는 리버스를 깔끔하게 가볍게 처리를 해주네요. 아, 이상준 선수가 아주 빈 공간으로 잘 뛰쳐들어갔었고 마무리 슛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배흥태 외곽쪽 김영철인데요.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전진패스. 지금은 이제 네. 충분 연합에서 잡고 나서 점프를 떴다 해서 트래블링을 불러야 되는데 네. 아, 심판도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안 본 것 같은데 예,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한번 보면은 알겠지만 점프를 이제 잡으면서 뜨는 것과 잡고 나서 뜨는 거는 트래블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남궁준수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샤클락 몇 초 남지 않았는데요.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돌아서면서 뒤쪽에서 어려운 동작 성공시켰던 남궁준수였고요. 이렇게 1쿼터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원연합 대 충북연합의 경기, 강원연합이 2점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격 같은 경우도 남궁준수가 뭐 더블팀에 이은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시죠. 아 마지막 그림이 아닌데 아무튼 3명이 둘러싸 있는데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예, 왼손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1쿼터 이제 충북연합으로서는 김경태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좀 나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양팀 선수들 팽팽한 경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궁준수가 많은 포인트를 올려준 강원연합이고요. 충북연합도 배흥태 선수가 이제 공을 적절하게 선수들에게 뿌려주면서 공격의 활로를 뚫어줬습니다. 네, 사실 이덕윤 선수가 스텝 잡자마자 바로 던지는 3점슛 이게 쉬운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좀 바깥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좀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석점을 만들어냈었던 이덕윤 선수였고요. 15번 선수는 저희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15번 선수로 얘기하는 점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스크림 CF를 찍고 계신 관중분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껴 먹으면서 정말 아, 스크리바의 맛은 이런 거다 네. 예, 얘기하고 행복해 하셔요. 아, 눈치를 채셨나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또 정보가 저분께 돌아간 것 같은데 재밌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계십니다. 강원연합의 공격 2쿼터 시작됐습니다. 2점 앞서 있는 강원연합의 공격. 오버헤드 패스 남궁준수 돌아설 때 조심히 히스를 울렸습니다. 실의 높이는 강원연합이 앞서요. 하지만 충북연합은 네. 옥범준 선수 비롯해서 확실한 리딩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경기는 제가 봤을 때 3쿼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남궁준수에게 연결됐대 다시 한번 파울. 김광민 선수였죠. 아무래도 이제 남궁준 선수보다 머리가 하나 밑에 있기 때문에 남궁준 선수가 이제 포스트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의 바운드 패스 이상준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종현 블락이었나요? 네, 블락킹이 처리됐고 오펌준 빠르게 두 점 성공시킵니다. 지금도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오고 있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아 이거 어이없는 가로채기이어서 연속 4득점 김영철입니다. 강원연합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버렸었거든요. 예 지금 박세일 선수가 네. 오버패스를 주는 상황인데 네. 예 어이없게 김영철 선수 뺏기면서 2점을 헌납을 했네요. 김용의 단독 돌파 두 점 플러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빠르게 앞쪽 치고 나오고 있는 배영태 템포를 죽여봅니다. 왼쪽 다시 배영태 석점 돌아 나왔습니다. 남궁준수 앞쪽 길게 패스했는데요. 이걸 끌어내고 있는 충북연합 왼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난전 상황 김영철 돌아서면서 블락 성공 강원연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세일 선수가 깔끔하게 블락하면서 네. 아까 좀 전 턴오버를 만회하고 있네요. 양팀 선수들이 뭐 한 1분여 정도 될까요? 코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지금 이 느린 금 옥변수가 이제 아울러 패스를 빨리 주면서 네. 예, 쉬운 2점 레이업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버헤드 패스를 끊어냈었던 김영철 선수였고요. 네. 경기는 다시 충북연합이 앞서 나갑니다. 남궁준수 파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흥태 앞쪽으로 빠르게 수비들 공격들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영철 선수가 충북연합의 확실한 또 공격 포인터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양팀 선수들이 네. 15번 선수의 높이가 있고 1번의 남궁준수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남궁준수가 뚫렸다고 해도 그 박세일, 이상준이 있기 때문에 또 높이 블락킹을 피해서 써야 되는 중국 연합입니다. 김영철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수비 파울. 강원 연합이 이제 남궁준수 외에 이제 박세일 그리고 이상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블락킹까지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충분 연합인군요. 네.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고요. 남궁준수 선수가 또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7번 이덕윤 선수가 들어왔고요. 안쪽으로 패스 연결할 때 계속해서 충북연합의 공격입니다. 네, 지금도 이상준 선수가 15번 충북연합 디나이 수비를 잘 해줬습니다. 패스 줄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15번 선수 잡을 때 공격권은 강원연합으로 넘어갑니다. 예, 박세일 선수가 갑자기 예, 더블팀을 하면서 15번 선수가 턴오버가 돼서 지금 강원연합이 공격입니다. 김용회가 앞쪽 이상준에게 축구 받았고요. 아, 지금은 약간의 페인트 동작이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충북연합의 공격 성공. 지금 이민규 선수가 강원연합 두 선수를 달고 떴어요. 힘으로 이겨냈었던 이민규 선수였습니다. 강원연합의 공격 넉점 뒤져 있습니다. 탑에서 오버헤드 패스. 이때 수비다 파울. 박세일 선수가 잡을 때 네, 김용혜 선수가 네.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예, 스틸 당할 뻔했는데 박세일 선수가 잘 잡아줬습니다. 앞선 이민규 선수의 이제 장면이었었는데 수비수 두 명을 이겨내고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텝으로 두 점 만들어내고 있는 4번 김종현 선수입니다. 지금도 스텝을 가면서 오른손 돌파하다가 왼손으로 잘 처리해줬습니다. 그렇죠. 배흥태 바운드 패스. 에이패스 두 점 성공시킵니다. 김영철. 지금 이민규 선수가 커팅 들어오는 네. 예, 9번 김영철 선수를 잘 봐줬습니다. 확실히 충북연합으로서는 빠른 공격 그리고 속공과 빠른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고 강원연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공 내지 선수들의 개인기량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15번 선수의 파울이죠. 네,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선수가 자유투 두 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를 집중해서 관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준의 자유투 2구 역시 뱅크샷으로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강원연합 두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충북연합의 공격 배흥태 드리블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오범준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운동을 아직까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스텝을 밟으면서 레이어까지 처리를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북연합 앞쪽으로 길게 연결시켰고요. 김영철이 두 점 성공! 득점인정 상대 반칙! 지금 예, 오범준 선수 골 이후에 지금 김용혜 선수가 레이업슛 쏘는 상황이었거든요. 앞쪽에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오펀 선수가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오펀 선수가 앞전에 예, 김영철 선수의 연결을 잘 해줬고 오펀 선수가 이 리딩을 하면서 확실하게 충북 연합 같은 경우 석공 플레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면이거든요. 5번이 원래 지금 번호가 오펀주 선수가 6번으로 돼 있는데 네. 번호가 5번이 오펀주 선수가 맞고요. 이제 만약에 다음 6번이 나오면 배흥태 선수가 6번으로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김용 선수가 이제 점프를 뜨고 나서 레이업슛 이후에 이제 발목이 접힐린 듯한데 양팀 선수들 이제 결승전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지만 내일 또 이제 자기의 본업으로 또 이제 자기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뭐 자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건강하게 부상 없이 안전하게 예,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강원도 횡성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너무 예쁜 따님과 함께 또 경기장에 함께 오신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이제 또 아빠의 플레이를 보면서 아빠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좋아하는 아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럴 때는 뭐 상대팀 내 편 뭐 가리지 않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귀염을 줄 수 있다면 또 아이들이 또 이상스럽게 또 포드적으로 가놓게 땅눈판 사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도 해야 됩니다. 김영철이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추가 자유투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북연합 옥범준 오른쪽 내줬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북연합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외곽쪽으로 빼줬습니다. 옥범준 밑 맞고 나온 공 강원연합 빠르게 끌어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남궁준수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외곽쪽 내줬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양팀 선수들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옥범준 립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충북연합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충북연합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민규의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남궁준수 리바운드 할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충북연합은 여유 있게 한다는 게 옥범준 선수가 이제 속공이 안 될 시에는 짧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강원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팀 파울에 이은 스위드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2분 34초입니다. 이제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드로 그리고 이제 턴오버 싸움이거든요. 4점 차면은 뭐 그렇게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역전이 가능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예 뭐 10점 대면은 이제 2분 만약에 4쿼터 남았다 그럴 시에는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자유투 그리고 턴오버의 경기 향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크류바의 주인공이었고요. 남궁준수의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가 아니죠. 자유투 2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김영철이 주고 받았습니다. 파고들면서 손 바꿔서 두 점 성공. 김영철이 남궁준수를 달고 네. 깔끔하게 1대1을 자신 있게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한 공격 루트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철 이상준 예 1대1 포스트 들어가죠. 골밑까지 연결됐는데요. 뒤쪽으로 내주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격 펼칩니다. 강원연합 이덕윤 7초 남았고요. 이덕윤의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이덕윤 선수가 슈팅에서는 과감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점수차 이제 석점차 2쿼터 1분 50초 남았습니다. 김영철 옥범준 외곽 석점 립 맞고 나온 공 남궁준수가 잡아냅니다.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길게 연결시켜줬고요. 이덕윤의 A패스 이후에 남궁준수가 두 점 성공시킵니다. 확실하게 강원 연합팀 같은 경우는 네. 드라이빙 하면서 우리 편을 잘 쳐주는 플레이 정말 좋고 강원 또 연합 외 이제 충북 연합이죠. 충북 연합은 옥범준 선수의 이은 손끝에 이은 패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민규의 오른쪽에서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원 연합이 계속해서 빠르게 공격 시도합니다. 림을 외면했고요. 공 끊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영철 스탑 점퍼. 공격권은 계속해서 충북 연합. 헤일드볼 선언 점퍼리죠? 네. 공격권은 계속해서 충북연합입니다. 저희가 소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시스트도 이게 주는 사람 따라서 이 골 결정력이 높아지고 나빠지고 하거든요. 네. 이게 오펑 선수가 줬을 때와 이제 다른 선수가 줬을 때는 이 패스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패스 센스가 좋은 오범준 선수고요. 외곽 쪽에서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옥범준 그대로 석점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강원연합입니다. 확실히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옥범준 선수가 3개의 3점슛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박세일 이덕윤 탑에서 남궁준수 스탑 점퍼 립 맞고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 공격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처리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18초입니다. 충북연합의 공격 이민규 파고 들어가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는데 실패합니다.
이상준의 파울. 양팀 선수들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27대 26, 2쿼터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입니다. 이 장면인데요. 4번 선수죠? 4번의 김종현 선수가 밀었다는 심판의 지적입니다. 자, 이제 1골 성공시킵니다. 이민규. 중국연합이 좋은 게 7번 이민규 선수 그리고 9번의 김영철 선수가 옆에서 유기적인 1대1이라든지 슈팅력이 상당합니다. 잘 뒤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앞쪽 치고 나가는데요. 강원연합 이덕윤. 이덕윤은 석점 길었습니다. 풋백 버저비터 성공시키면서 강원연합과 충북연합의 경기 2쿼터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슛 같은 경우 이상준 선수 웃고 들어가는데 본인이 쉬운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볼이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남궁준 선수가 점수를 해주면서 28대 28로 동점으로 마쳤습니다. 치열한 30대부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3,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체육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횡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30대부 결승경기 강원연합과 충북연합의 경기 양팀 선수들 팽팽한 경기를 펼쳐주면서 2쿼터까지 동점인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옥범준 선수가 충북연합을 감독 겸 플레이코치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리딩을 잘해줬고 강원연합은 확실하게 꿀밑의 우위를 점하면서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강원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상준 그리고 김용해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남궁준 선수도 리바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북연합 같은 경우는 옥범준 선수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리딩가드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7번 이민규 선수와 9번 김영철 선수가 또 포인터가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과 함께 석점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김용해 선수가 아까 전에 접질린 걸로 봤는데 예, 다시 들어온 걸로 보면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격 전개할 때 라인 크로스 김영철 선수의 3쿼터 초반 실수가 나왔습니다. 강원연합의 공격 천천히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 예. 이상준 선수였습니다. 이상준 선수가 자신이 있는지 김용현 선수의 볼로 달라고 하여 포스트 플레이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1대1 능력 면에서는 이상준 선수만한 선수가 또 없는데요. 남궁준 선수, 이상준 선수가 포스트에서 이제 더블팀 오거나 킥아웃 어시스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북연합이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옥범준 석점 꽂혔습니다. 전반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3개 쏴서 안 들어갔거든요. 후반전에는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네요. 빠르게 남궁준수 파고드는데요. 리버스 레이업 성공. 예, 깔끔하게 스텝을 이은 예, 남궁준수의 2점 성공입니다. 충북연합과 강원연합 3쿼터 초반 뜨겁게 경기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옥범준 선수들의 위치를 체크해주고 있고요.
이제 차클락 9초 남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번에는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공격권은 강원연합. 공 끌어내고 있는 충북연합인데요, 양팀 선수들의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범준 자신이 해결하려 합니다. 플로터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시키는 강원연합. 지금 이제 옥범준 선수 드라이빙을 이제 커팅 찬스를 보면서 이제 안 되니까 네. 바로 이제 골밑으로 파고들어서 플로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인데 밑에 높이가 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플로터를 성공을 했네요. 3쿼터 시작과 함께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강원연합입니다. 지금 양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네. 정말 경기력 자체가 한 골 넣었으면 바로 또 한 골을 넣는 그렇죠. 집중력이 대단하고 우선 지금 옥범준 선수가 이제 감독을 보면서 이제 플레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원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볼이라든지 패스웍을 하는 이제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앞서갈 수 있는 경기가 있을 것도 하지만 지금 이제 2점 1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는 1점 차로 지고 있는 강원연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양팀 선수들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이제 3쿼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점이냐면요. 네. 이 결정적인 상황 이제 시도 경기를 했을 때 중심 선수들이 얘기를 딱 잘라서 해주면은 집중이 되는데 여러 명이 다 말하다 보면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강원연합이 과연 이제 3-4쿼터에 박빙일 승부시에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지도 그런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중심을 잡아줄 또 선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작전 시간 이후에.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옥범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준의 인바운드 패스 남궁준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탑 쪽으로 이덕윤 오버헤드 패스 남궁준 선수에게 연결시킵니다. 퍼스트 플레이 세 명 사이에서 돌아섰는데요. 이때 파울. 7번 이민규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동윤 선수가 남궁준 선수에게 연결을 시켰고 포스트 플레이 펼칠 때 순간적으로 세 명의 선수가 남궁준 선수에게 붙어줬습니다. 이 남궁준 선수가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을 이제 소위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게 같은 포지션에 맡고 있지만 예, 생활 체육이다 보니까 남궁준 선수가 작은 키가 아니기 때문에 예,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궁준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강원연합의 또 벤치에서 매니저로 보이죠? 예, 매니저일까요? 여자친구일까요? 제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준 선수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북연합 옥범준 이민규 왼쪽 김영철에게 연결합니다. 이 김광민 탑에서 석점 림맞고 나온 공. 지금도 이제 강원연합이 리바운드는 이제 남궁준 선수와 이상준 선수가 잡았는데 같은 편끼리 경합을 벌이다가 엔드레인 아웃이 되면서 충북연합의 공격입니다. 약간의 콜미스가 있었고요. 이상준 선수 다시 한번 손 맞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3쿼터 이제 남은 시간 4분 28초 33-33 마운드 패스 주고받았는데요. 옥범준 외곽 쪽 선택합니다. 슈페인트 동작 스탑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따내고 있는 강원연합 이덕윤 탑 쪽으로 연결 박세일 남궁준수 다시 한번 박세일입니다. 예, 넣어주죠. 남궁준수 선택했죠. 예, 그 전에 파울로 지적이 되면서 10번 선수가 막기에는 지금 엄청 힘들어요. 김광민 선수인데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궁준수 선수를 막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강원연합 같은 경우 남궁준수를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대처해야 되는 충북연합입니다. 바운드 패스 이덕윤 그대로 던집니다. 리바운드 따는 최정식 옥범준이 템포를 조절해봅니다. 전진 패스 김영철 돌아 들어갈 때 조심했을 이상준 선수의 파울이죠. 33-33
충북연합의 공격입니다. 아까 정경기인지 이제 40대 부였는데 네. 예, 끝나는 게 거의 70점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0대 부 경기가 그만큼 치열한데도 지금 3쿼터인데도 40점을 못 넘겼어요. 그만큼 앞 경기가 공격력이 상당히 좋았던 팀이었습니다. 서울 스피드에 굉장한 공격력이 있었고요. 이제 샤클락 2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림만구 나온 공 강원자라 빠르게 연결시킵니다. 공격들 수비들인데요. 이상준 앞쪽 치고 들어갈 때 파울. 김강민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예, 딥파울이 여유가 있으니까 예, 파울로 끊어가지고 예, 다음 공격을 예, 못하도록 처지를 했습니다. 이런 속공일 때 뭐 두 점을 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파울을 또 사용하는 것이 중국 연합으로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곽 박세리 던지지 않았고요. 공 끊어내고 있는 충북연합의 공을 박세일 선수가 블락샷으로 공을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아까 김영철 선수의 패스를 했는데 박세일 선수가 다시 안에 이번에 빼내네요. 이덕윤 치고 들어갈 때 슛을 올렸습니다. 지금 33분 1초가 남았는데 33에 정말 오래 지금 머무르고 있는 양 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박세일 선수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어떤 먹잇감을 이제 잡기 위해서 높이 점프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지금 커팅 패스를 잘 뛰어가던 이동윤 선수 예, 받아 먹었는데 바스켓 카운트를 할 법도 했는데 이게 두 명의 선수의 어려운 상황을 예, 파헤치지는 못했는데 자 보시죠. 예, 옥범준 선수의 파울이네요. 뒤쪽에서 파울을 범했던 옥범준 선수였습니다. 7번 이동윤이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예, 균형이 깨지면서 이동윤 선수가 34점을 만들어내네요. 33점의 균형의 추를 먼저 하는 것은 강원연합입니다. 예, 강원연합이 35점이고요. 네, 지금도 자막이 조금은 반대편으로 나와있죠. 강원연합의 공격 남궁준수 비하인드 드리블 패스. 지금도 김용애 선수가 올라갔던지 아니면 남궁준수 선수가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백패스 이후 받을 생각을 못했어요.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시킵니다. 충북연합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이민규가 살려냈습니다. 오범준 A패스 정말 좋았어요. 10번 김광민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광민 선수도 기다렸는데 확실하게 오범준 찾아주는 센스 지금도 보시죠. 아 정말 송사가드 패스 잘 잡아줬어요. 스테판 커리의 또 플레이를 보는 듯한 오범준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외곽쪽 내적구의 남궁준수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도점 성공. 이덕윤 선수가 이제 외곽에서 막히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2점 뱅크슛을 시도했습니다. 3쿼터 양팀 선수들 템포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10번의 김광민 선수 좋은 패스 이후에 연속 4득점을 하고 있네요. 10초 안에 무려 4골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리 공 잡아줬고요. 탑 쪽으로 연결 이상준 천천히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덕윤 남궁준수에게 연결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이제 주심에 있을 예, 7번의 이민규 선수. 이민규 선수 파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민규 선수가 빠진다면은 충북연합도 쉬운 경기를 할 수 없거든요. 지금 3개의 파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3쿼터 마칠 때까지 3개로 유지하고 예, 4쿼터의 승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 충북연합 같은 경우에는 팀 파울에게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충북연합의 모습. 야 이제 정상적으로 15번 선수가 네, 들어왔죠. 남궁준수가 자유투 준비하겠습니다. 남궁준수가 키 큰 선수인데 불구하고 이 슈팅 그 자세라든지 공 결정도 괜찮아요. 남궁준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뭐 칭찬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골 못 넣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중계를 할 때 칭찬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자유투를 꼭 놓치더라고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중계를 또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지 그러한 영향이 있었고요. 자유투 2구는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1분 38초 강원연합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옥범준 탑에서 두 점 조금 짧았습니다. 강원연합의 공격 김종현이 남궁준수에게 연결시켰고요. 공 이어받았습니다. 안쪽 패스 연결할 때 이 공을 충북연합이 끊어냈습니다. 옥범준 왼쪽 선택했습니다.
김영철 석점 깨끗합니다. 아, 오범주 선수가 김영철 선수에게 커팅 들어가는 사람 말고 김영철 선수 찾아줬는데 깔끔하게 3점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충북연합이 석점 2점 앞서 나가고 있는 3쿼터 종반 1분 남아있는데요. 남궁수 뜰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연합 지금 어려운데요. 이민균 선수가 지금 파울에서 파울이 4개, 아까 전에 제가 3개라고 말씀드렸을 때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민규가 없다면 또 충북연합 4쿼터에 어떤 경기를 해야 될지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네요. 이민규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남궁준수 선수의 마크맨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8번 장학수 선수가 교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높이면은 확실하게 강원 연합이 이제 이상준이 남궁준수 포스트 플레이를 계속해서 시도가 먹히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김영철 선수의 석점 플레이였고요. 남궁준수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점수차는 한 점차. 날카로운 눈매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궁준수의 자유투 2구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40대 40. 팽팽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분은 이제 강원도 사무국장이거든요. 네. 경기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주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8번 장학수 선수가 패스 연결을 할 때 터치 아웃됐습니다. 지금 이제 41초 남은 시간 이제 한 번의 공격이 있는데 이 경의 기준을 이상준 말씀하시죠? 네. 남궁준 선수 확실히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으면서 리바운드 해줬는데 지금 강원연합이 0의 기준을 깰지 동점으로 맞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쪽으로 내줬고요. 남궁준 선수 파고듭니다. 앞쪽 선수 두 명 있는데요. 립 맞고 나온 공 충북연합이 그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충북연합이 아울렛 패스죠. 앞쪽 패스 연결 김영철 두 점 성공. 확실히 아울렛 패스는 아울렛 패스 석공 패스 오범주 선수 네. 맛이 좋아서 이제 우리 충북연합 선수가 석공에 이은 점수를 잘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김영철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파울로 끊어냈던 강원연합이었습니다. 아마 뭐 오범주 선수 여러 가지 별명이 있을 테지만 패스 마스터 뭐 이런 정도의 뭐 별명이 어울릴까요? 예, 바로 이제 지금 패스 보시다 정말 이제 정확하게 연결되었죠. 바로 골과 연결될 수 있게 공을 주다 보니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다 넣을 수밖에 없는 패스를 네. 주기 때문에 저걸 못 넣는다고 하면은 뭐 정말 마산을 엎어버린다 이런 네.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패스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오범준 선수였습니다. 예, 오범준 선수가 이 0의 기념을 깨면서 이제 후반전 이제 4쿼터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을 준비를 이제 감독과 이제 코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오범주 선수인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충북연합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민규 선수의 파울 트러블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민규 선수 그리고 김영철 선수가 같이 있을 때와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오범주 선수의 생각하는 게 이제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강원연합의 이제 공격을 할 때 수비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충북연합입니다. 강원연합으로서는 뭐 여러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북연합보다는 다소 조금 편한 4쿼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인사이드는 이상준, 남궁준수가 해주고 있고 네. 외곽에서는 이덕윤 선수가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제 더블 포스트가 이제 뭐 커팅 플레이 되든지 아니면 이덕윤 선수 외곽 플레이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강원연합인데 과연 이 빠른 공격을 또 이제 강원연합 스티펜스 어떻게 백코트를 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4쿼터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남궁준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교체 들어간 장학수 선수의 뒷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장학수 인바운 패스 옥범준으로부터 공격 출발합니다. 충북연합 왼쪽 김영철의 석점 리바운드 잡아내고 15번 선수 외곽쪽으로 패스아웃 했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공 살아있는데요. 김영철 샷클락 4초 3초 던지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스텝을 밟으면서 예, 쏘는 슛이 김영철 어려운 슛인데 예,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박세일 강원연합의 공격 바운드 패스 이상준에게 연결시켰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종현 패스 게임 펼치고 있는 강원연합 샤클락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초 남고 던지는데요. 이덕윤! 아, 이덕윤 선수가 공격 제한 시간 1초 남았는데 깔끔하게 3점을 처리해줬습니다. 이덕윤의 석점으로 경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승부의 향방은 6분 후에 지켜봐야 되겠는데 정말 재밌는 경기 하고 있습니다. 충북연합이 한 점 앞서 있는데 옥범준 먼 거리 석점 들어갔습니다. 옥범준 선수 경기에 이 향방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는 쐐기포를 쏘고 있습니다. 옥범준 선수가 충북연합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덕윤 선수의 석점 플레이가 있었는데 석점 플레이에 석점으로 응수하고 있는 옥범준 선수였고요. 옥범준 선수가 이제 승부처에 다가오니까 전반전에 3개 외곽슛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후반전에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3점 슛을 2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덕윤 선수의 석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수비수를 한 명 앞에 두고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성공을 시켰거든요. 바로 옥범준 선수도 나도 던진다 라는 석점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강원연합의 공격 넉점 뒤져 있습니다. 김용해 남궁준수에게 높게 패스했는데요. 공 살아있습니다. 남궁준수가 코트 위에 쓰러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김용회가 안쪽으로 패스 찔러줬을 때 선수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심판 콜은 네, 파울이 안 불리고 정상적인 플레이로 봤습니다. 김영철 페인트 동작 장학수 스탑 점 성공. 지금도 약간 정확하게 머물러서 쏘는 슛이 아니었는데 네. 골과 연결이 됐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보고 있습니다. 장학수 박세일 왼쪽 연결 공 끌어냅니다. 충북연합 템포를 조절해봅니다. 옥범준 지금 이제 강원연합이 점수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장학수의 2점 성공. 장학수 선수가 그 전 뱅크슛 레이업슛까지 잘 처리를 해줬고 지금 강원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예 지금 경기 방금 전 공격 상황이었죠. 예 커팅 가면서 지금 옥범준 선수가 다른 선수들의 뭐 시선을 끌고 있었는데 장학수 선수가 뒤쪽에서 파고들면서 2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연속 장학수 선수의 4득점 정말 이 황금 같은 지금 시간대의 득점 정말 필요한 시기에도 잘 해줬고 강원연합은 지금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점수 차이가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급해지면서 턴오버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새 8점 차까지 앞서 나가고 있는 충북연합입니다. 이민규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을 때 충북연합으로서는 장학수 선수를 교체 출전시키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백업 요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득점을 해주고 꾸준히를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충북연합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이제 강원연합 같은 경우는 남은 4분 8점이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거든요. 네. 조금 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다라는 또 벤츠에서의 콜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강원연합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강원연합으로서는 더욱더 우승해야 되는 간절함이 더하겠죠. 예, 뭐 우승도 우승이지만 또 이제 좋은 양팀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네. 예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너무 이제 승부처에 가다 보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서로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부상 없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준수의 패스아웃 석점 던집니다. 이상준! 이상준의 석점이 터집니다. 의도한 뱅크슛 3점이었나요? 아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의 뱅크슛 석점슛이 들어가면서 점수는 5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김영철이 오버헤드 패스 이 공 끊어내지 못했고요. 지금도 이게 강원연의 집중력이거든요. 스틸을 잘해놓고 캐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캐치를 못하면서 2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최정식이 흘러나온 공을 손쉽게 2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강원연합의 공격 이덕윤이죠. 이덕윤의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아 옥범준! 옥범준의 송곳 패스! 아 장학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장학수 선수가 잘 줬는데도 불구하고 골밑을 밥상을 엎은 격이 됐어요. 네. 숟가락이 입을 갖다 댔다가 네. 숟가락을 던져버렸습니다. 탑쪽에서 옥범준! 공격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옥범준의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어디로? 강원연합 따냈습니다. 앞쪽 남궁준수 봅니다. 남궁준수!
비틀어 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다시 한번 옥범준 왼쪽으로 김영철을 봤습니다. 김영철의 석점. 김영철! 쐐기퍼. 자, 3분 남았는데 10점 차. 네, 남궁 준수가 많이 지친 듯 한데 지금도 어려운 슛이 아니고 좀 스탑했다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죠. 예, 남궁 준수 지금 한쪽에 서 있는데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충분히 이제 뭐 이렇게 단독 스스로 또 개인 기량을 통해서 슛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남궁 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고 아직까지 3분 6초 10점이면은 자유투 두 개면 8점 정도까지 그러면 엎을 수도 있거든요. 충북연합은 이제 오범 선수가 워낙 리딩이 좋기 때문에 강원연합은 조금 더 이제 오범 선수 외에 다른 선수가 치고 나오게끔 해서 압박 소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준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 강원도 농구협회 회장님이죠. 예, 강한영 회장이 오셔서 응원을 하고 있네요. 이겨야지 횡성 한우를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강원도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 지금 패스 보셨습니까? 패스 대단합니다. 눈이 뒤에 있는데 아, 이거 정확하게 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왼쪽 선택했습니다. 김영철 석점 짧았습니다. 풋백 성공 충북연합. 아, 리바운드 뺏겼죠. 남궁준수가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수비자 파울. 아, 지금 파울 잘 끊었어요. 왜냐면 흐름이 이제 석공이 전개될 것 같으니까 팀 파울 여유가 있으니까 강원 연합의 공격을 충북 연합이 끊어냈습니다. 경기를 잘 풀어 나가고 있는 충북 연합 선수들이고요. 빠르게 따라가는 점수가 필요한 강원 연합입니다. 파고들면서 더블 클러치에도 성공. 예, 지금 9점 차이기 때문에 옥범준 선수를 압박을 하고 다른 선수가 치고 넘어오게 해야 턴오버 유발이 가능한데 이렇게 쉽게 놔두면 역전할 수 없거든요. 점수차 9점 차. 이제 남은 시간 2분 25초입니다. 옥범준 경기의 지배자 왼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김영철 슈페인트 이후에 남궁준수 공 끊어 냈습니다. 이 공격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카운트. 아, 지금 끝까지 지금 그러면 몇 점 차죠? 득점 인정 상대 마치까지 유도를 해내면서 이제 추가 자유투까지 가져가는 강원 연합입니다. 예, 이거 성공 자유투를 한다면은 6점 차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시 보시죠. 김용희 선수가 앞쪽에 옥범준 선수가 있었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예, 지금 또 강원 연합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팀 파울이 없기 때문에 팀 파울이 없는 거를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스틸을 노린다든지 압박 수비를 해야 될 시기고 이제 충북연합 같은 팀 파울이기 때문에 이 팀 파울을 만약에 파울하면 자유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되는 예, 충북연합 벤치입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또 작전 시간을 위해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철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이동윤 선수의 외발 석점 슛이었죠. 네. 이제 반대편 코트에서도 경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기만큼 뜨거운 경기는 또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옥범준 선수의 석점 플레이였고요. 우선 양팀 선수들이 정말 이 점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로 재미있는 경기를 해주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정말 오늘 경기만큼은 정말 프로 선수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김영희 선수가 추가 자유투를 위해서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민규 선수가 들어왔고 이제 이민규, 김영철, 옥범준 선수가 세 명이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15번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2분 동안에 만약에 이 자유투가 들어갔을지와 안 들어갔을지 운영을 잘해야 되는 강원 연합입니다. 김영희의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차 7점 차는 조금 강원 연합으로서는 뼈아픈데요. 옥범준이 공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2분. 옥범준 선수 드리블 확실히 좋습니다. 석점! 세기퍼! 들어갔습니다. 옥범준 뺏을 테면 뺏어봐라. 하지만 나는 3점을 넣겠다. 아, 대단합니다. 옥범준의 개인 드리블 이후에 석점 슛까지 성공시킵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옥범준 선수한테는 공을 주지 말고 다른 4명한테 공을 핸들링하게 해서 턴오버를 유발해야 되거든요. 이덕윤의 석점 길었습니다. 옥범준이 앞쪽으로 이민규에게 연결. 충북연합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김영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골 밑에서 두 점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권은 충북연합. 예, 이제 뭐 경기가 끝났는데 예. 네. 지금 뭐 남궁준 선수도 어차피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게 이제 경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역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1분 20초 정도 이제 13초도 안 봤는데 어필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예, 오히려 경기에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심판한테 너무 항의다 보면은 심판도 선수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북연합이 공 끌어냈습니다. 예, 지금도 강원연합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네. 이제 공을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캐치를 못하고 예, 흘리면서 충북연합의 스틸이 됐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1분 6초입니다. 충북연합이 10점 차 앞서 있고요. 이제 팀 파울에는 많은 여유가 있는 강원연합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 속행합니다. 옥범준 선수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옥범준 선수는 뭐 이제 워낙 큰 경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끝까지 공격 제한식을 다 쓸 테고 옥범준 선수 비하인드 패스 김영철 샤크랑 1초 남았는데요. 예, 24초 걸렸고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기 때문에 3점 슛만 안 맞는다면은 예 괜찮습니다. 이덕이 파고 들어갔는데 스핀 모드 동작 이후에 안쪽 치고 들어갈 때 조심히 휘슬을 울렸습니다. 이제 프리드로가 이제 이덕인 선수가 일구 놓고 작전을 한다면 이제 리바운드 이제 세컨 득점을 해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1초 남았기 때문에 사실 뭐 경기를 뒤집는다는 것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전에 뭐 밀러 타임 아니면 맥글레이드가 예전에 티맥 타임이죠. 예, 그렇게 가능했는데 생활체육에서도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점수를 뭐 뒤집는다면 뭐 9시 뉴스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예, 상당한 이제 홍보 효과를 생활체육에서 예, 나올 것 같고 이동윤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8점 차거든요. 리바운드가 이제 딸리 때문에 옥범준이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확실한 드리블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김용해 선수가 네. 휘슬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옥범준 선수의 공을 꼭 뺏고 싶었나 봐요. 예, 끝까지 막 휘슬이 불렀는데 불구하고 옥범준 선수의 공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확실한 이제 또 볼 핸들러로서 옥범준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는 4쿼터 충북연합입니다. 장학수 인바운드 패스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샷클락은 15초 남았고요. 게임 플락은 20초 남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뭐 경기가 정리될 것 같죠? 예, 아무래도 이제 강원연합에서도 네. 예, 마지막 슛을 쏘고 예, 끝낼 것 같고 장학수 선수가 그래도 세기포까지 넣어가면서 아까 그 승부처 때 장학수 선수 4득점이 그때 승부처였는데 그렇죠? 예, 네. 그 득점이 정말 귀했고 그 와중에 원거리에서 또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예, 남궁준 선수가 그래도 쇼맨십이 마지막까지 해주면서 예, 3점 슛을 처리했는데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충북연합과 강원연합의 경기 충북연합이 9점 차 앞서면서 충북연합의 우승으로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 30대 분 경기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충북연합 같은 경우는 옥범준 선수의 리딩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쓸시의 어시스트 그리고 3점슛 세이프까지 옥범준 선수의 리딩과 지휘가 워낙 뛰어난 경기였고 강원연합은 냉정하지 못한 플레이 때문에 점수차가 벌어진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0대부 결승 경기를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전진 패스 에이패스 유의 속 범준 아 그다음에 예, 아울렛 패스죠. 앞쪽 패스 연결 김영철 두 점 성공. 조금씩 멀어지면서 장학수의 2점